마늘을 음식으로 자주 먹으면 참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개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면역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매일 이 마늘을 먹는다 참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해외 국내 마늘 보충제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영양제 만드는 약사 리틀 약사입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은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인이 얼마 이상 들어있어야 하고 이를 표시하는 법적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품 품질을 규격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외 제품에는요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마늘 함량이 얼마다 라는 것만 표기되어 있고요. 이 안에 핵심 성분인 알리인 성분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늘 추출물 하면 해외 제품인 이 교릭이 유명합니다. 이 교릭은 와쿠나가 제약이라는 일본 기업 브랜드입니다. 라인업을 보면요, 뭐 마늘 추출물만 들어간 거 이게 기본 오리지널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컨셉에 맞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죠. 오리지널 제품을 보면요, 이 두 캡슐 먹는데 숙성 마늘 600mg이 들어 있습니다. 단일 성분이기 때문에요,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나 다른 약물과 상관없이 같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릭 제품은 홍국과 코큐텐을 넣은 제품인데요. 이 세 캡슐을 먹을 때 마늘 300mg과 홍국 추출물 1200mg, 코큐텐 60ml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품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홍국은 작용 기전이 스타틴 약물과 비슷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에서 나쁜 거죠. LDL을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다만 이를 잘 생각해보면요, 병원에서 스타틴 약물을 처방받고 있는 분들, 홍국을 드시면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크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고지혈증인데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다 이런 분들은 마늘 단일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콜레스테롤 컨셉의 제품이 또 있는데요, 바로 레시틴이 함유된 이 제품입니다. 레시틴은 우리나라 식약처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라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 기능성을 인정받으려면요 레시틴 함량이 1200에서 1800mg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제품은 아쉽게도요 레시틴이 380mg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이 충분한 함량의 레시틴을 따로 먹고 여기에 교릭 오리지널 제품을 추가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고혈압 컨셉 제품인데요, 두 캡슐을 섭취하면 마늘 400mg과 나토키나제 70mg, 태아닌 24mg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제품 역시도 함량이 다 떨어지는 게 아쉽습니다. 찾아보시면 나토키나제 제품들 100ml, 200mg 제품들로 나와 있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태아닌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200에서 250mg 정도, 이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24mg, 야, 함량이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컨셉이라든지 또 장내 환경에 관련된 제품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함량들을 보시면 너무 작게 들어가 있고 컨셉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마늘 단독 제품에다가 원하는 성분들을 따로따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 보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러한 컨셉 제품보다 교릭에서 만약에 제품을 먹겠다 그러면 단독 제품을 우선적으로 권장해 드리고요.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높고 병원 처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홍국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이렇다면 홍국과 마늘이 섞인 제품, 이 두 가지 선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늘 보충제가 알려진 이후로 교릭 제품들도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 국내산, 국내 마늘을 사용한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마늘 보충제를 검색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많죠. 근데 대부분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기타 가공품, 과체 가공품들입니다. 마늘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이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쓴 거고요. 알리인 함량이 보장되어집니다. 식품 마늘은 그런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알리인 함량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마늘 보충제가 건기식으로 인정받으려면 품질을 규격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암튼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먹는 알추 대비 함량이 괜찮은가, 예를 들어 2정 섭취의 1000mg과 4정 섭취 시의 1000mg은 다를 수 있으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가, 이 정도로 기준을 잡고 마늘 보충제를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고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저희 네이버밴드도 있으니까요 방문해 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상담 원하시면 네이버밴드 방문해 주시고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